혹시 19화 예고편에 나온 장현의 표정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예고편을 보면 길채가 탕약을 다리고 있을 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런 길채를 지켜보고 있는 장현이 나오더니 잠시 후에는 방 안에서 길채와 실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죠. 양천 형님과 조선포로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수 없고 양의미와 구자미의 생사도 장현은 아직 모르고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장현이 저렇게 태평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동안 장현이 자꾸 머리를 얻어맞는 모습이 나와서 불안하다 싶더니 결국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것 같죠. 그런데 장현은 정말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맞을까요? 18화는 길채가 얼마나 행동력 있는 여자인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동안 항상 길채는 장현에게 도움을 받기만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오늘은 길채가 자신이 지켜내야 할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죠. 궁 안에 쓰러져 있는 조선포로들 사이에서 장현을 발견한 길채는 설마했던 불안한 상상이 현실이 되자 잠시 넋이 나간 듯했지만 갑자기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기 옷에 피를 묻히더니 장현을 곁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비장한 얼굴로 짱돌을 들고 내관에 뒤통수를 내리치는 길채의 모습도 충격적이었죠. 저에게는 이 마지막 5분 정도의 장면들이 18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다 들키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길채에게 그런 것 따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서방님을 절대 혼자 내버려두지는 않겠다. 장현이 어떤 곳으로 끌려가든 그곳에는 나도 같이 있을 거라는 길채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연인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장현도 그렇고 길채도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보여줬죠. 이런 길채와 장현의 모습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둘은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둘다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으니 어떻게든 둘다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놈의 인조가 문제입니다. 18화에서 인조는 반쯤 미쳐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아무 죄 없는 소현세자가 자꾸 역모를 꾸미지는 않을까 의심하더니 결국 세자가 청나라에 남겨둔 포로들을 조선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도 막아버렸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고생 끝에 돌아온 장현과 포로들을 내사옥에 가두고는 고문을 하면서 뒤에 누가 있는지 불라고 압박했는데요. 인조로서는 어떻게든 그들의 입에서 소현세자의 이름을 듣고 싶었던 것이겠죠. 19화 예고편을 보면 결국 소현세자가 죽게 되고 각화의 대사로 인조가 소현세자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인조와 그가 보낸 환관은 장현이 구양천이라 생각하고 있을 텐데 구양천이 살아서 도망을 갔다 생각하고는 그 뒤를 쫓을 수도 있고 세자가 심양에 있던 시절 가깝게 지냈던 역관 이장현을 찾아서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장현이 쫓기는 신세가 될 거란 건 거의 확실해 보이죠. 하지만 다른 것보다 제일 큰 문제는 예고편에서 나왔듯 장현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현이 각화를 속이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현이 조선포로들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각화와 만났을 때 그녀는 장현에 대해 엄청난 집착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장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거머리 황녀를 떼어놓지 않으면 각화의 신분이 신분이다 보니 언젠가 큰일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각화가 사람을 통해 자신이 바보가 돼버렸단 걸 알게 되고는 이제 그만 자신을 포기했으면 하는 마음에 아픈 마음을 꼭 참고 길채마저도 속이는 연극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